아, 저는 이준혁이라고 하고요. 체스는 인터내셔널 마스터입니다. 제가 최근에 땄는데요. 인터내셔널 마스터는 체스의 타이틀 중 하나인데, 그랜드 마스터가 가장 최고의 타이틀이고 그밑 단계입니다. 그거는 전혀 확답을 못 드릴 문제 같고요.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래도 목표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안에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마스터 노미라는 자기가 대회에서 그랜드마스터 정도 이상의 성적을 냈다는 증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3개 모으고, 그리고 체스 레이팅이 2500을 한 번이라도 넘은 적이 있어야 딸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놈을 따기 위해서 앞으로 대회를 여러 군데 나갈 예정이고, 레이팅도 올리기 위해서 뭐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체스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냥 한국 체스 하면은 바로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되고 싶어요. 체스 되게 재밌는 게임이니까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세현이고요. 캔디 데이터 마스터가 됩니다. 마스터 후보라는 뜻인데, 제일 타이틀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선수권 대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예선전이 있고 이제 본선전이 있는데, 이제 본선전이 이제 9명에서 이제 같이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이제 경기를 시작하고, 거기서 승점 제 높아가지고 우승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회 연속으로 우승했습니다. 체스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도 이제 동의하셔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IM 인터내셔널 마스터가 목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랜드 마스터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둘다 제가 상대 전적으로 밀립니다. 네. 그리고 안홍진 선수, 이준혁 선수 덕분에 정말 동기부여가 되고 이제 정말 좋은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네. 얼굴적인 이점에서 졌기 때문에 빌려서 다행입니다. 네, 체스 재밌습니다. 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홍진이고요. 나이는 21살이고 현재 군인입니다. 인터내셔널 마스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오늘로 따긴 했습니다. 작년에 20세 이하 동아시아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우승으로 땄습니다. 동지입니다. 저는 준혁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금 레이팅이 2290인데 2승하면 2300이 돼서 올해 안에 2300 찍을 유일한 기회여서 휴가 써서 나왔습니다. 일단 무조건 그랜드마스터는 기본적으로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년 안에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술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냥 전술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 상황들 많이 접하다 보면 초보실 때는 금방 실력 많이 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